오늘 세 대밖에 안 쓰는 거다 오늘. 원래 네 대인데 윤서가 사주고 잘 먹었어. 말랑말랑하네. 먹어 먹어 먹어. 밥 먹고. 어. 아빠. 이거 좀 드세요. 먹어 먹어. 뭔가 다 먹어. 이거 소면 이게 참 맛있는 것 같다. 다행히 사람이 없어서 먹네. 지장이 없겠다. 다행이다. 이렇게 한가한 이것도 처음 본다. 시간이. 아, 맞네. 어, 잘 먹겠습니다. 맛있죠? 네. 맛있네. 좋네. 흑요소 밥 이름 말해도 처음 봤다. 와. 고추장을 넣은 것 같다, 맞지? 김치도 부기인 거 썼네, 맞지? 진짜 맛있다. 먹어본 고속도로 중에 제일 괜찮은 것 같아. 거기 김치찌개 좀 맛있었던 것 같아. 어디? 송도사 아시죠? 아 송도사? 송도사. 아 송도사. 여기도 괜찮고 여기도 괜찮고. 야 흑요소 먹방을 내가 찍을 줄이야. 한번 연락해서 태워줄게. 자주는 아닌데 한번 태워줄게 오빠. 진짜. 근데 흑요소마다 이런 대표적인 맛있는 음식도 있잖아요. 돌아다니면서 그런 먹방이 좀 괜찮은데. 그것도 괜찮은 것 같다 진짜. 하나하나 들려가지고 하지. 편의 같은 하나 들려가지고 맞다. 맞아. 백종원 브랜드 그거 휴게소 하나 더 생겼던데. 그렇게 하면 사람들이 좀 많이 보고 그럴 것 같아요. 그래서 한 번씩 그런 거 찾거든요. 맞다 맞다. 하마들만 검색해서 차돌찌개. 차돌찌개도 팔아? 라면? 짬뽕 라면. 그게 맛있대요. 그거 어디서 들었는데 기억이 안 나요. 그니까 숙소 돌아다니면서 하루 종일 먹었어. 한번 해볼게. 맞아. 그래 백종원 홍게라면이다. 맞다. 그 7,000원에 판다더라고. 아, 맞다. 근데 휴게소 괜찮겠다.
응. 오케이, 해볼게. 아. 어. 어디 그 고깃도로 막 전구나 전구 이런 거. 어. 여기 고깃도로 중에도 맛있는 거. 아. 근데 아직 유튜브에서 그런 거 안 본 거 같은데. 그렇지. 맞다. 근데 휴게소는 진짜 운전하면 돌리는 데니까. 한 다섯 군데 정도. 우선 가까운 거 그때 시작해서. 어. 이 말대로 경주 해갖고 올라가는 길에. 공원까지만 가 올라가는 길도 많지, 몇 개 있잖아, 그치? 그럼 집에 한 번 안 가고 숙소에 있었네, 맞지? 바로 나간다고? 응, 괜찮아 봤다, 진짜. 한 번씩 좋은 아이템 없으면 얘기해라. 괜찮은 것 같다, 진짜. 아, 진짜 휴게소는 진짜 먼저 시작하는 게 좋을 것 같아. 알았어. 좀 일찍 움직여가. 평일이든 해갖고. 휴게소마다 특색들을 좀 촬영하고. 응. 휴게소도 많이 챙겨 먹잖아. 응. 가거나 어. 뭐 맛있는 거 있는데. 검색해가지고. 근데 이번에 검색 바로 했구나. 보니까. 검색하러 가나 보다. 아, 라면 사리 넣어도 맛있겠다, 이거. 아, 좋다. 다른 것도 먹고 싶은 거 있어, 혹시? 먹고 있어 봐봐. 2차 호떡 감사합니다. 잘하네 우리 인서. 어? 잘하고 있어. 호떡 드세요. 어, 먹어. 이거 밥도 안 먹어, 왜? 아, 배불러요. 배부르다고? 네. 마, 섬진강에 이게 팔더라고. 우유와 함께 갈아 넣은 마. 마늘 통째로 갈아 넣어서 한 번. 오. 이만 먹어야 돼. 네. 호떡 맛있어?
하필 지금 꿀이 없는 데를 먹어가지고 밀가루 맛. 지금 밀가루 맛입니다, 여러분. 맞네, 밀가루가 좀 많이 있네. 그래도 오랜만에 먹을 것 같은데. 근데 고속도로 휴게소도 진짜 많이 지나다 맞죠? 먹거리하고 진짜. 맞아요. 우리 말대로 첫 번째 휴게소 가서 뭐 라면을 먹든 뭐 맞아요. 소똥을 먹든 뭐 맞지 그렇게 하고 다음 4차 휴게소 찍는 거 찍어서 뭐 하고. 여기는 뭐 평식 뭐지? 말대로 양식 한식 다 있으니까 맞지 연종류하고. 여기는 김치찌개 맛집입니다. 삼진강 휴게소에서는 김치찌개 맛집. 전 입이 짧아서. 이 많이 못 먹더라 그래. 맞다. 입 짧아서 저는 먹방을 못 하겠어. 입이 짧아서. 요즘에는 많이 먹는 것보다 이제는 맛있게 먹어야 돼. 그게 제일 좋아. 내 먹을 항상 급하게 먹는다고. 천천히 먹으라고. 잘 안 돼. 아니 이 차를 갖다 뜨겁게 달라 했지만 다 늦었어. 아. 차 없어요. 아이 레몬이다 지금. 아, 아이스티 같은. 유승도 이렇게 막 먹지 않으니까 살은 안찌겠다. 어, 많이 난짜요. 그러니까 내 같은 경우는 맛있는 거 없고 육갈이 좀 약간 변한 스타일이고 전 진짜 배고플 때 아니면 근데 또 간식 배는 또 따로 있지. 맞지? 맞아요. 디저트 또 먹으면 먹지. 맞아. 여기가 섬진강 교수인데 김치찌개 맛집이에요. 이래 먹고 또 이 또 숙소들과 청소하면은 금방 또 꺼진대. 이게 이사하는 거 청소하는 게 보통이라 이거. 와, 뭐라고 들고 있네. 와, 오늘도 아침 일찍 일어났겠다. 8시요? 그럼 저거를 30분만 더 할 수 있나? 아니다. 아, 알람 울리기 전에 일어났구나. 7시 됐구나. 아. 그냥 눈이 떠졌어요. 나도 근데 혹시 긴장한 거 아니야? 이제 난 8시 일어났어. 아. 그럼 내년에 설날부터 해가지고 쫙 했겠네, 맞지? 네. 근데 시야들 지금 진짜 살벌하게 있더라, 진짜. 보니까. 배부르죠? 맞지? 응, 나 배부르다. 윤석 먹고 하고 잘 끝났습니다. 네. 안녕.